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수진입니다. 오늘 데뷔 특강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 11일 날 8월 달첫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학원을 찾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7월 시험과 8월 시험 이네번다 보면은요, 네 번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의 점수가 좀잘 나오길 기대하는데, 보통 이제 자기하고 이제 뭐 말하자면 궁합이 맞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좀 모르는 거안 나오고, 그쵸? 좀 아는 쪽에서 많이 나와줘서, 이번에는 좀 지난달보다 잘본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그 달이 한네 번을 연거푸 볼때한번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하시면, 점수가 급하시면 좀네 번이나 뭐 다섯 번이나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를 보시다 보면 한 번이 그 궁합이 잘 맞는 달이 걸리게 돼 있으니까요. 우리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이번 달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꼭 그런 달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시험 보신 분들 계시죠? 7월달 제가 역시 그 전달에 조금 난해했던 문제들을 먼저 풀어드리고, 오늘 30문제 선별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제가 모니터가 지금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몰라요. 그래서 네, 가끔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할 테니까요. 자, 오늘은 좀 필기를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내서 직접적으로 묻는 정답보다도 제가 그거를 통해서 다른 기억나는 문제들, 이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다, 또 빈칸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뚫려서 비슷한 문제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좀 응용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 문제만 딱 맞히고 조금 응용 살짝 했더니 문제가 틀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이나 어떤 문법의 베이직한 그런 것들을 다 내공을 쌓지 않기 때문에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고요. 자, 오늘은 역시 약간 어려운 문제들을 선별해 봤고요. 쉽다 할지라도 그거에 관련된 약간 어려운 문제로 출제됐을 시의 문제들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지난 7월 두 번째 시험에서 약간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한 10개 정도 선별이 됐는데요. 자, 일단 자, 1번 문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repeat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게 명사도 가능합니다. 뒤에 cosmos를 붙여 놓고요. 앞에 to가 있는데, 항상 제가 to를 보면은 질문을 드리죠. to 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offer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offer은 어떻게 쓰죠? offer 누구에게? somebody, something. 이러면 이제 사용식이 되겠고요. 자, 이걸 3형식으로 쓰면은 something을 먼저 쓰고 to somebody, 이렇게 해서 3형식이 됩니다. 즉, 전치사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전치사구를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으로만 끝나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궁금하긴 하지만 offer services. 자, 어떤 형식이에요? something to somebody죠. 그래서 뒤에가 customers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to는 전치사 to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치사 to 뒤에 들어가는 명사 앞에 뭐를 넣어야 될까? 자, 우리가 보통 명사 앞에는 형용사자리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repeat와 repeated, repeating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repetitive, 네, 반복적인 repeated라는 어떤 분사 형사도 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법한 문제가 난이도를 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to 부정사라고 착각을 하면 원형을 쓸 경우가 많겠고요. 자, 부사는 명사 수식할 수가 없죠. 자, repeat에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3인칭 단수, 동사가 여기 있는데 동사를 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repeat, customer라는 a가 정답이 됩니다. 자주 오는, 반복되는, 반복 고객? 이렇게. 자, 이게 accent를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에 열어서 볼륨 키죠? 그걸 딱 눌러보게 되면 어떻게 발음을 주냐면 repeat customers 이러지 repeat customer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명사 명사일 경우에는 액센트가 앞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blue jean, 여러분 많이 입는 청바지 아시죠? 자, 이게 어떻게 발음이 돼야 될까요? blue jeans가 아니라 blue jeans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네, 복합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repeat customers라고 해서 명사 A가 정답이 됐습니다. 복합 명사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형용사 명사를 풀어왔기 때문에 형용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 명사 1년에 지금 현재
두 번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24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예전에 12번의 문제가 출제가 됐을 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통틀어 이게 한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자, 그럼 곱하기 2해 보세요. 그럼 8개에서 10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7개 정도, 8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복합 명사 7개, 8개 안 틀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자, 이거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형용사, 명사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형용의 관계를 많이 풀어내시고, 복합 명사는 그냥 명사의 한 단어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게 리스트가 있어. ETS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계속 돌립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독특한 새로 탄생이 된 복합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텐데요. 자, repeat, customer 이것뿐만 아니라 좀잘 나왔던 게 예전부터 customer satisfa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고객 만족이죠. 자, 그래서 오답이 뭔지 좀 짐작하시죠? customized, 고객 취향에 맞춰진 그런 것들이 이제 오답이에요. 고객 취향에 맞춰진 커스텀 이런 건 없죠. customized shoes, customized services. 고객 취향에 맞춰진 서비스나 우리가 신발 같은 거는 사면 후 굽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답이 됐었고요. 자, 오답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다음 training이 나오셨어요. training session. 자, 이거는 교육 과정입니다. 그럼 뭐가 오답이었을까요? train did가 오답이었겠죠. 네. 자, 또 있어요.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좀한두개세개 정도만 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sales force가 있었어요. sales force 이게 인력. 응? 그러니까 영업 인력인데 saleable이 오답이었습니다. 네, 형사처럼 보이니까 force 앞에 형사 늘 가능성이 높죠. 자, 그다음에 savings plan. 자, 이게 나왔었고 여기서의 오답은 saved가 오답이었어요. 자,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저축 상품이에요. 예, 상품이라고 해석해야지 또 플랜이 계획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나왔던 어려운 것 중에 모니터링이 있었습니다. 자, 모니터링 시스템. 자, 그러면 뭐가 또 오답이었을까? 자, 모니터 디드가 오답이었겠죠. 모니터링 이제 타동사다 보니까 모니터가 되어지는 시스템, 당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무엇을 모니터하는 그냥 모니터링 시스템 복합 명사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 어휘 문제네요. 자, 이거는 앞에 for가 있고 visitors, 즉 사람을 수식하는 사람 수식의 형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근데 좀 봤더니 어울림이 괜찮은 것들이 몇개 보여요. 그쵸? 뭐 entire visitors, 뭐 joint는 좀 이상하고 frequent visitor 좋고 limited visitor 이것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무언가가 단서가 될게 있어요. 즉 한쪽에 정답을 몰아주는 힘을 실어주는 단서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 한번 볼까요? MS. 자, 이거 대문자니까 힘들게 읽지 마시고, 슈퍼마켓이, 자,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S 붙은 것이 복수 아닙니까? 이러지 말고, 이름이기 때문에 is, 단수 맞습니다. 여러분, 수일체 문제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are introducing,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얘가 만약에 소문자면 맞지만, 자, introducing, 소개, a new. 자, 새로운 loyalty card. 자, 이게 단서네요. 자, loyalty는 좋은 뜻이죠. 그죠? 사람이 또 로열 해야지. 자꾸 변심하면 안 되죠. 그래서 loyalty card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주 오는 고객. 그래서 자주 찾는 고객이라는 C가 이 로열티 카드 때문에 정답이 확실하게 풀립니다. 자, 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3번 문제는 여러분 조금 키울까요? 글씨가 조금 작은데. 조금만 더 키울게요. 조금만 더. 네, 됐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에 M이라는 여자가 프로바이드 제공했습니다. 뭐를 언, 자, 언이 뭐에 대한 이런 뜻인데요. 뒤에가 regarding이 또 있네요. 자, 이것도 출제가 될 법한 단어긴 해요. regarding이 파생 전치사거든요. about의 동격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concerning이 있어요. concerning. 예전에 나왔던 게 including이 한번 나왔죠. 무엇을 포함하여?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파생 전치사. 동사에서 ing를 붙여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파생 전치사라고 불립니다. 자,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뭐예요? 커멘트를 많이 기대를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커멘트가 가산이죠, 가산. 우리가 커멘트, opinions, 뭐 이런 의견이나 커멘트들이 셀수 있기 때문에 커멘트가 없어요. to 부정사가 이렇게 올 수가 없고요. 그쵸? 자, 그래서 커멘트가 없으니까 뭘 하지? 이렇게 돌아다녔던 거예요. 만약에 커멘트 S가 붙어서
복수로 나왔다면 뭐 이게 될 수는 있겠지만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뭐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명사가 지금 이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게 선생님 형용사처럼 생겼는데 그러면 또 이걸로 가세요. 자, commentator이라는 이 OR이 붙었다라는 거는 자, 늘 얘기하지만 동사에 뒤에 붙는 게 OR이나 ER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의미가 바뀌냐면 사람 아니면 기계예요. 기계 같은 경우는 generator 뭐 이런 거, transporter 이런 것들, transportation은 불가사니고 transporter은 운반 기기죠, 그죠? 자, generator는 발전기. 그래서 이런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100% 가산으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안 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돼요? 안 되죠. 영어는 수를 중요하기 때문에 가산 표기가 없다면 오답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될 거는 얘밖에 없네. commentary라는 단어가 정답이에요. 그럼 얘가 형용사처럼 생겼지만 명사가 있을까? 있겠지. 그치? 자, 이거는 명사입니다. 자, 논평, 비평 이런 뜻으로서 내가 본 거는 가산이 많은데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가산, 불가산 다 씁니다. 그래서 provide commentary on 무엇에 대해서 논평을 줬다, 제공했다 이렇게 사용이 됐던 약간 까다로운 문제지만 역시 보기가 난이도를 조금 떨어뜨리는 배려하는 보기로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어요. 쓸것 같진 않아요. 자, 4번 봅니다. as 중간에 부사를 넣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가능한 어떠하게라는 뜻이니까 자,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능한 동사를 어떠하게로 해석을 하셔서 적절한 어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떠올려야 될게 어떻게라는 how를 떠올려 놓고 방법이니까 다 넣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제가 말씀드릴 제 어휘 문제는 특정하게 어떠한 단서가 정답에 힘을 실어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그럼 앞에 봅니다. Security personnel advise interact. 자, interact가 좀 중요한 단어네요. Interact with를 수반해서 service animals. 자, animal 동물 얘기가 나오네요. 자, 서비스를 주는 동물을 어떤 방법으로 interact 서로 교감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라는 뜻이 돼요. Security는 이제 보안이니까 보안 인력은 보안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S가 없어도 복합적인 취급이 돼서 이렇게 R을 쓸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서비스 애니멀을 교감을 해야 될까? Especially 특히 instantly. 자, instantly는 뭐야? 인스턴트 음식처럼. 이거는 즉각적으로. 자, cautiously. 자, 이거는 조심스럽게. daily 얘는 매일. 보통 이제 형용사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자, 어떻게 interact 하느냐. 자, 이게 정답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다 표시를 좀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cautiously라는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게 어려우면 다 빼세요. Interact with service animal cautiously. 이렇게 해도 괜찮죠. 가능한 어떻게 하다라는 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begin이라는 동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됐고요. 자, 여러분, begin은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아시죠? 뒤에 목적어가 어떻게 오죠?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같이 옵니다. 네. 이두 개의 목적어를 수반하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start도 그렇고, like도 그렇고. 근데 like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like to 부정사. 그럼 늘 자기가 그거 하는 걸 선호하는 거고, like ing 그러면 나 그거 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약간 뜻이 바뀌어요. 자, remember 갈까요? remember은 remember calling you 하면은 얘는 과거적인 의미가 돼요. 내가 너한테 전화하는 걸 기억해. 자, 만약에 remember to call 그러면 미래적인 의미가 됩니다.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걸 기억해.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의미가 좀 바뀌고요. 자, 이거는 살짝 조금 다르지만 전혀 다름이 없는 게 이런 동사예요. begin to 부정사 뭐 하는 것을 아니면 뭐 하는 것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거나 갖다 써도 상관없는 우리 비 영어권 우리 스피커들은 이런 단어가 많으면 좋겠지만 그쵸? 아무거나 신경 안 쓰고 써도 되니까요. 자, 일단 to 부정사가 없어요. 그쵸? 자, 내가 제일 찾고자 하는 to 부정사가 없다면 그 다음에 뭐를 넣어야 되겠어요? 타스팅이 답이 되겠죠. 그쵸?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틀렸더라고요. 타스트. 자, 아니면 task 이렇게 원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원형이 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비동사, 조동사 뒤에 begin이 이미 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예를 한번 더 쳐다봤어 써야 돼요. 만약에 테스트를 하신 분들은 명사가 왔는데 소유격하고 명사가 또 올까요? 그럼 명사를 소유격 사이에 두고 이렇게 두개온게 되는 거죠. 명사, 소유격, 명사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거는 begin의 목적으로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its new line에 명사를
동사가 목적으로 삼는, 즉 동사와 명사의 성격이 다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begin에 명사가 와야 되는 명사 성격, 즉 목적으로, 또 뒤에 있는 라인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동사의 성격, 그게 뭐예요? 동명사죠. 뭐 동명사 이름 자체가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동명사죠. 자, 그래서 tasking. 자, 이게 바로 동명사로서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이 앞에 please가 있고요. please는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약간 공손한 청유인데, 뒤에 대상을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타동사의 어휘 문제는 목적어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Any inquiries. 자, 여러분, inquire라는 동사도 좀 중요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inquire은 about을 써야 되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s라고 달라요. 자동사 반드시 붙이고 다녀야 되고요. inquiries는 또 가산으로서 문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자, 그러면 any inquiry를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direct 괜찮네요. recover 이거는 recover from을 붙여서 자동사로 쓰죠. 뭐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다. ensure 자 이것도 목적으로 바로 붙이는데 ensure는 guarantee의 뜻으로서 무엇을 확실하게 guarantee하다. 그래서 대절을 좀 자주 붙입니다. allow는 뭐가 뒤에 올까요? 사람이 자주 와요. 누구에게 투부정사하는 걸 허락하다. 이런 식으로 오형식으로 오게 되게 있습니다. 자, direct가 딱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이런 것들, 뭐, 더 와닿지 않네. 그치? 네. 그래서, direct inquiry to 어디로. 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direct something to 받을 사람. 받을 사람이나 아니면 수령하는 장소나 아니면 수령인으로서, 자, 이 분이나 이 곳으로 이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regarding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direct가 정답이 됐어요. 이 direct가 예전에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adhesive. 자, 그다음에 to. 여기가 빈칸 이래놓고 add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add, attach, add, 붙이다, 곧에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렇게 줬어요. direction과 directly. 자, 동사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은 뭐를 틀렸을까?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딱 끌리는 게 뭐야? adhesive, 형용사는 명사, direction 해야지 이러고 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 direction이 가산, 불가산? Give me a direction, 그러죠? a를 쓴다는 거는 가산입니다. 자, 가산 표기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adhesive에 함정이 있었던 거였어요. adhesive가, 어디에 고착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있고, 고착하는 이란 뜻 때문에 접착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접착제를 곧바로 붙이세요. 그래서 directly가 정답이 됐던 그런 문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7번 갈게요. 자, 일단 빈칸이 문장 앞으로 뚫리면 먼저 찾아야 될거 쉼표 있나 없나 찾으세요. 자, 쉼표가 있다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문장이 버려도 되는 문장, 즉 뒤에가 주절이 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쉼표 찾고 동사 찾고 그렇게 하라 그랬 뜻이 동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무슨 절? 부사절이죠. 제가 부사 표시는 항상 이렇게 슬래시로 합니다. 버려도 되고 위치도 옮겨도 되는 부사 성격. 자,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야? 부사절 접속사예요. 접속사. 자, 접속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Finally 얘는 부사만 있죠. Also 얘도 부사만 있죠. 스자도 부사네. 접속 기능을 갖고 있는 unless가 정답이 됐어요. 자, 이거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법 문제예요. 자, 여러분, unless는 어떤 뜻이에요? If not, 만약에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뒤에 not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not가 있다면 unless 절대 오답 처리하시고요. 항상 얘가 나오면 제가 짝짝퀴처럼 문제 잘 풀라고 얘기하는 otherwise가 있죠. 자, 여러분, otherwise는 달리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5가 아닌 6에서 접속 부사 문제, 즉 문장 연결하는 연결고리 문제로 나온다면 뜻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렇지 않다면, 조건으로 달라지니까. 자, 6와 5에서 이 otherwise를 달리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달리 다른 식으로 뭐 instructed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unless하고 otherwise가 자주 짝으로 많이 정답 주제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8번 갈게요. 어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로 장식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다이어가 좀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뜻이 딱 하나인데
2번, 3번을 봤더니 완전 다른 뜻이 있다. 그럼 그것까지 외우셨던 분들을 맞히는 거고, 1번만 알고 계신 분들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알고 있는 확실한 단어들이 답이 될게 없다면 역시 무슨 법? 소고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앞에가 주어가 voucher예요. voucher, gift voucher. 자, 이게 이제 쿠폰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gift voucher은 is valid for. 자, 200파운드라는 그런 금액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b, only by recipient.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된대요? 자, 그러면 얘가 다 빠져도 상관은 없어. 그쵸? 이렇게. 그러면 바우처가 only 수령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다? 자, 수령인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힘드세요. 네. 설득을 할 수도 없고. 자, convene. 얘는 자동사야. 모이다. 우리가 여기서 convention center 그러죠. 목적어 올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nominated를? 자, 바우처를 nominated 해요. 사람이 nominated 되겠지? 자, 몰라도 풀수 있네. redeem. 자, 여러분, redeem이 1번의 뜻이 사전 딱 열면 나오는 게 상쇄하다 그랬어. 상쇄하다. 상쇄하다, 보완하다. 이렇게만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이게 어떻게 여기서 답이 되냐면, 어떤 금액의 가치로 전환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바우처가 그냥 돈이 아니라 어떤 증명서잖아요. 그것이 recipient, 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게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redeem이 정답이 됐어요. 자, 여러분, redeem하고 deem을 제가 옛날에 그 진달래 프로젝트 쓸 때, 뭐 토익 완전 정복 이런 거쓸때다 썼던 그런 내용인데요. deem은 간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간주하다가 consider도 있죠. 그죠? 얘가 오형식으로 나올 때는 무엇을 어떻다라고 간주하다? 형사가 이렇게 자주 쓰반이 되는 동사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독특했던 문제인데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약간 멈칫멈칫 걸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건 이제 고득점자들이 LC를 하면서 5를 풀기 때문에 빨리빨리 속도가 안 나면 130번까지 LC를 하면서 다 풀어놓지 못해서 보통 3초 만에 답이 안 나오면 제가 그거 넘어가고 그냥 떨굴 수 있는 문제만 빨리 LC를 하면서 풀어놔라 그러죠. 그래서 딱 봤는데 약간 시간을 좀 주체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8라는 게 오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8가 8개이기 때문에 many와 8가 어때요? 같이 못 쓰이죠. 그쵸? many이면 many tubes로 가고, many가 없이 a tubes 이렇게 가든가 해야지 many a tube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차가 있어서 선생님 many가 많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 두 개면 적은 건가? 두 개를 많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 좀 힘들고, anyway many number tubes 이것은 아주 많은 숫자가 아닌 이상은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these는 지시 형용사죠. 못 보는 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가까이 있어서 these, 멀리 있으면 those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되겠고, other은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different의 뜻이 있습니다. 자, 가산명사가 오면 뒤에 s를 붙여서 쓰는 게 맞고요. 자, such는 예전에 나왔습니다. 얘가 어떻게 나왔어요? 강세 형용사로 나왔죠. 위치가 독특해서 기억에 남게끔 한다. Such a great idea.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가 있으면 그 앞에 차고 나오는 거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분사. 분사가 아니라 한정사네요. 네. 자, such a great idea.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그런 강세 형용사입니다. 자, 정답 these밖에 될게 없어요. 이 여덟 개 tube. 그래서 가까이 있나 보죠. 그걸 나타내는 지시 형용사 B가 정답이 됐던 좀 독특한 문제예요. 자, 보통 those나 that에 대한 지시 형용사를 많이 냈었는데 these를 냈다라는 게 조금 새로워서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난달 출제됐던 제가 선별한 문제 중에 마지막 약간 까다로운 문제. 자, 일단 동사의 문제는 또 나오죠. 두세 개 나오고 부산은 한 세네 개 나오는데 어휘까지 포함하면 뭐 다섯 개 정도 나오죠. 자, the cap. 일단은 동사가 있나 없나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장이 짧기 때문에 동사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없습니다. 자, tightly라는 게 뭐예요? 부사죠. 자, 이렇게 부사가 있다는 거는 일단 동사는 tell 먼저 생각하고, 수일치, 단복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제까지 가면, 자, 답이 하나 걸린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 아니죠. 시제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시제 없는 것도 뭐 있어? 다 있네, 그쵸? 자, 그럼 이 하나만 빼고, 자, 이렇게 세개 놓고 가는데, 뒤가 부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는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되겠죠. 자, 수동태 하나밖에 없어서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또 얘가 수동태 아닙니까? 이러지 마세요. 자, have plus pp는 능동이지 수동태가 아니에요. 얘가 수동태가 되려면 주니 중간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수동태는 철칙입니다. 예외가 없어서 b plus pp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수동태죠. 그래서 bpp가 있는 c가 정답.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준비한 30문제 빠른 속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갈게요. 자, 대명사 문제 꼭 나옵니다. 뭐 소유격은 매달 나오는 거고 지난달에 또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소유격을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게 I done a T라고 잘못 봐서 이거를 아래는 Phi인데 자 우리가 Phi라고 끝나는 이 꼬리는 동사 꼬리죠. 명사가 아니죠. 자 그래서 your 하시면 안 됐어요. 이렇게 틀렸죠. 그렇죠? 자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help 누구를 somebody를 뭐뭐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 이렇게 수반이 됩니다. 자, 투부정사 올 수 있어요?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안 쓴다라는 얘기 좀 했죠. 왜? 이 의미 자체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잘 안 써요. 네. 자, 그러므로 동사 원형을 많이 쓴다는 거는 뭐 하도록 돕는다. 약 간접적인 도움의 뉘앙스를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는 것을 돕는다 보다는 뭐 하도록 돕다. 이렇게 의미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의 사용 용례가 많아서 많이 쓰면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주 안 쓰면 좀 자주 안 나오고요. 자, 그러므로 여기는 뭐가 답이 될까? 자, 주격이 아니에요. 자, 목적격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You. 그래서 help you identify issue. 이렇게 제가 여기 썼던 구조랑 똑같죠. 당신에게 이슈 문제점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A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102번 갑니다. 자, 여러 가지 품사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 하나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instead는 부사예요. 6에서는 문장 앞에 쓰이면 접속 부사도 가능해요. 점 찍고. 자, where. 자, 얘가 굉장히 많은 그런 품사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자, 일단은 관계 부사로 갈게요. 자, every. 자, 이거는 형용사. 자, following. 이거 형용사로 갑니다. 자, 이거 형용사일 때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덜을 붙여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게 특징적으로 굉장히 obvious하게 항상 그렇게 예외가 없이 쓰인다면 우리가 정답이나 오답 찾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The following, 예를 들어, years. 뭐, 아니면 following Friday. 그럼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돌아오는 금요일. 자, 이게 품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이때는 형용사지만 파생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after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뭐 더는 올 수가 없겠죠. 자, 여기서 앞에 쉼표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문장이 다 끝났나 한번 볼까요? 자, you can visit our booth. 자, 앞에 완벽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 exhibition. 그 다음에 뒤에가 또 문장이 있어요. The ladies wireless charges. 찰저리 못한데 그쵸? 찰저 같아요. 자, chargers will be on display. 자, 그러면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연결이 돼야 돼. 그쵸? 연결이 돼야 되면 연결성을 갖고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관계 부사. 그래서 앞에가 장소가 이렇게 오고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가 답이 됩니다. 자, 그럼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관계사 쪽에서 하나 정도는 나올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소유격이 출제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떨어져요.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후즈를 하시고요. 앞에 사람이나 회사 이름이 있다 그러면 후즈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격이 출제 빈도가 높은데 that, 사람 사물 다 쓰죠. 자, 사람 후, 사물일 때 위치. 자, 이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뭐가 하나 빠진 거.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거. 자, 세 번째. 전치사가 있을 경우에는 목적격이 답이 돼요. 자, 목적격은 두 개만 출제가 돼요. whom 아니면 which.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의 정답인지 누가 결정할까? 앞에 선행사가 결정하겠죠. 앞에가 somebody가 오면, somebody가 오면 whom이 답이 되고, something이 오면 which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는 that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렵게 나온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somebody나 something이 있어요. 선행사로 먼저. 그 다음에 쉼표 이렇게 찍혔어요. 자, 그 다음에 빈칸이 이렇게 있고 뒤에 동사가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고르라 그러죠. 여기다가 데트할래 위치할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살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트는 somebody something 다 쓴다 그랬죠.
그러면 답이 두 개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요 쉼표 때문에 안 돼요. 이 쉼표가 있을 경우에는 뭐를 못 쓰냐?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람이면 후로 정답을 가시고요. 앞에 사물이 있다면 우치가 답이 되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3번 갑니다. 자, 여러분들 틀리는 흉내 제가 내드릴게요. have가 있네. 그럼 have plus pp 해야 되겠다. 자, b 이러고 틀렸죠. 그죠? 자, 이 permit라는 동사는 앞에 제가 allow 얘기했던 그 동사랑 같은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permit allow는 뒤에 누구에게 허락을 주겠어요. somebody에게 to 부정사하는 거를 허락해서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는 그런 동사 중에 하나예요. 자, 뒤에 봤더니 to 정사가 왔기 때문에 어때요? permit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적어가 안 왔으니까. to 정사 목적으로 수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볼까? 이 앞에 매니저만이 이거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permission을.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으로서 뒤에서 수식하는 용도예요. 파란색. 제가 형용사 또 파란색 좋아해서. 자, 그럼 permission 삼형식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permission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104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법 문제처럼 보여지는데요. 자, stimulate라는 단어를 갖고 이제 형태 변형을 해놨고, 동사가 이제 두개 보입니다. 세 개까지 보이네요. 자, 동사 있나 없나 먼저 확인 들어가죠. offers 동사 있네요. 자, 그럼 동사는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가 지금 얘안 돼, 또 얘도 안 돼. 자, to 정사 동사 아니고요. 자, stimulate도 이런 이유에서 못 들어가죠.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인센티브가 목적어니까. 자, 그러면 답은 to 정사. 이 뒤에는 employee productivity를 목적으로 삼을 만한 동사의 성격이 있되 시제는 없어야 되는 준동사. 그게 바로 to 정사예요. 뭐뭐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to 정사 정답이 됩니다. to 정사가 in order to 부정사가 좀 출제빈도가 높은데요. 나올 것도 같아요. 살짝 느낌이. 갑자기 이제 필이 확올 때는 제가 또 약간 심기가 좀 잘못됐다 했는데 이러다 안 나오면 또 약간 쪽팔리고. 자, 일단 in order 이 to 부정사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는 시사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5번 갑니다. 자, 105번은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often fail. 그리고 뒤에는 because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이렇게 종속절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문장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자, 앞에 companies targeting, 자, 이게 이제 형용사 절이 된 거죠. 구구 절이 구로 바뀐 거죠. companies that target new, 이거를 줄여서 targeting new,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동명사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태문제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다 그럼 ing, 목적어가 없다 그럼 pp. 자동사는 어법 문제는 항상 ing. 자, 그래서 targeting new 여기서 market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두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게 여러분 은근히 어렵죠. 왜냐하면 가산인지 불가산인지를 따져야 돼서. 근데 마켓이 몇 개예요? 여러분 동네 마켓이 여러 개 있지. 자, 그러면 가산이네. 그 답이 markets s를 붙여준 수표기까지 한 c가 정답이에요. 마케팅이 만약에 있었으면 엄청나게 틀렸겠다, 그렇죠? 마케팅. 이거는 불가산입니다. 그래서 targeting new marketing. 자, 발음도 좀 어렵네요. 잉잉이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targeting new market. 새로운 시장을 target 스스로 하는 회사가 often fail 합니다. 왜냐하면 customer attention이 is hard to attract. 자, 그들의 관심을 모으기가 어려워서. 자, 그 다음 문제를 조금 위치를 바꿀게요. 자, 106번 갈게요. 이렇게 얼굴 한 번씩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상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네. 자, 갈게요. 106번. 106번 문제는 understand를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을 해 놨고요.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5초. 드릴게요.
자, 푸셨어요? 네. 자, 제가 10초 드렸어요. 자, relocating for work is a difficult decision. 자, 이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나온 케이스가 굉장히 드문데, relocating 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입니다. 어때요? 부족한 거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네. Understandably. 자, 이런 식으로 부사가 되는 게좀 굉장히 드물죠. 뭐다 이해하지만 그럴 만하게 이런 어떤 통상적인 이야기 할때좀 쓰는 그런 부사인데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 생각이 납니다. And understand doubly so. 자, 이게 약간 회화식으로 쓰이는 관역구인데, 그럴 만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었고, 앞에 PP가 있었다 그래서 and를 등위로 착각하고 understood라는 거를 출제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가 답이 됐고, 이유는 보다 완벽한 문장이어서. 자, 그럼 오답 처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Understood는 수동태면 뒤에 명사가 올수 없습니다. Understanding, 자, 근데 앞에 understanding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 understand,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없죠. 지금 앞에 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07번 갈게요. 자, 107번 문제는, 지금 등이 이게 좀 노란 등이어서 제가 약간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는데, 네. 뭐. 흥분하지 마시고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단지 제 얼굴은 여러분들의 또 어떤 계속 좀 화면을 좀 보시라는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띄워드리니까 네, 문제 메모하는 거잘 메모하시고 제가 설명이 좀 빠르면 약간 퍼즈 해놓고 답을 고르시고 또 설명과 여러분들의 정답을 처리했던 여러분들만의 어떤 요령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답이 나왔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시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나는 다 해석을 해서 풀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나의 단서 갖고 문제를 풀죠. 그런 시간들이 모아 모아 어떻게 된다고요? 독해를 푸는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자, 제가 강의를 올려드린 것 중에 독해에 대한 시간 안배를 하는 거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해를 860점의 고득점이 나오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해서 앞으로 가고, 그 다음 LC를 하면서 1번부터 101번부터 130번까지 다 풀어놓고, 그러면 남은 게 6란 얘기죠. 만약 다못 풀었다. 그럼 125번까지 풀었다. 그럼 26번부터 146번까지 남아있다. 자, 그 시간에 15분 남았을 때 그거를 다 풀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집중이 되지. 안 그러면은 장문 공란 외우기는 15분에 눈이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 읽을 게 많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해서. 근데 15분 남았다에 이렇게 단문 공란 외우기 8-5나 아니면 6. 한 지문 안에 네 문제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금방금방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풀수 있어서 그 15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LC 하면서 8-5를 125번까지는 풀어놔야 된다라는 조건. 그러려면 또 어떤 조건? LC가 늘 48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는 조건. 왜? 딴짓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LC가 틀리면 또안 되죠. 8-1을 막다 틀려. 그러면은 막 10점, 20점씩 깎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 거꾸로 풀어서 15분을 어떻게 활용하자? 단문 공란 외우기나 8-6로 집중도를 높여서 문제를 바로 풀면서 마킹을 바로바로 하는 그런 시간 안배를 좀 하시라고 제가 강의를 두번 나눠서 올려드린 걸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7번 계속 갈게요. 자, 요거는 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고 얘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형용사, 얘는 부사, 퀵걸. 자, 얘는 형용사의 비교급, 퀵게스트 최상급입니다. 일단 비교급은 대니업 고 최상급 더 없네. 그럼 일단 버리세요. 제가 고른 문제 이 비교급 문제가 좀 없어서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괜히 있으면 무조건 비교급이 와야 돼요. 자, 최상급이 되려면 앞에 소유격이나 정거사 더가 있어야 됩니다. 자, grew라는 거는 자타동사가 다 됐는데요. Insurance grew. 자, 이 회사가 발전됐다. 자, 완벽한 문장이에요. 얘가 목적어를 삼을 만한 이 명사도 없죠. 지금 어떻게 quickly 이게 만약에 어휘 문제로 나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8번 보죠. 자, 108번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하죠. 첫 번째,
절의 정체를 밝히자. 어떻게 해서 생략을 해보던가 위치 이동을 해서 생략을 했더니 틀려 그 명사절 건드려서 자 생략을 했는데 위치 이동을 했더니 생략은 되지만 위치 이동해서 안 돼요. 그럼 형용사절 자 다 돼. 그게 부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의 정체가 이 두 개만 하면 나온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기 자 정체가 나왔으면 그 절에 앞에 접속사가 이렇게 있고 뒤에가 완전 문장인지 불완전 문장인지 갖고 문제 풀면 다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뒤에가 생략이 되는 절일까요? 로는 타동사인데 자 그럼 얘는 무슨 절? 명사절이죠. 자 그럼 명사절 이렇게 금방 나왔어요. 자 빨간색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명사절 접속사를 하란 얘기니까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완전 불완전 일단 들어갈까요? Mr. Cole called the main office yesterday. 자, 완벽한 문장이네. 자, 그러면 얘도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네. 불 와야 되죠. Y 정답. 자, 어때요? 해석 안 하고도 문제 풀었고 해석이 돼도 아마 고수들은 해석하는 속도나 이런 식으로 푸는 속도나 어차피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know why. 자, like to know, 알기를 원합니다. 왜 전화를 했는지. 자, 109번. 동사 과거 형태로 어휘로 풀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뒤에 이 사람의 successor. 자, 여러분, successive와 successful이 다르죠. success가 이제 성공이라는 뜻이 있는데 successive는 계승하니 이어받는 successful은 성공적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successor가 다음에 이어받는 후임자가 됩니다. 앞에 bold가 좋아요. 자 이게 회사 이름 같고 이사회가 이 사람을 어떻게 했대. 자 이거는 뭐 부사니까 버려도 되겠고 name 임명하다 grant 자 이거는 사형식으로 사용이 돼요. somebody에게 무엇을 주다 something을 이렇게 허락하다 found 자, 이 found가 그 찾다의 found가 아니죠. 규칙 변화니까 found, founded. 설립하다. 자, 그 다음에 prove는 얘가 좀 독특한 그런 형식을 갖고 있는데요. prove, 목적어, 형용사 그러면 5형식이에요. 무엇이 어떻다라고 증명해 보이다. 근데 prove하고 이렇게 to be가 빠져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형용사 바로 와. 그러면은 2형식이에요. 뭐라고 증명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2형식과 5형식을 넘나드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정답 뭐야?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목적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문제를 풀어라 그랬죠. 사람 갖고 할 수 있는 거 A. 이거는 사형식인데 뒤에 뭐가 없어서. 자, 이거는 사람을 found도 할 수 없죠. 자, 사람을 증명을 했다면 어떻다라고 증명을 했는지에 대한 형사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에요. 자, 이 name이 지금은 3형식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궁금하죠? 이건 이제 다 정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궁금하진 않지만 만약에 K라는 사람을 뭐로 임명했을까? 그럴 때는 직함이 이렇게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연거포 이거 5형식이에요. 5형식 만약에 이게 순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Somebody가 이렇게 오고요. 자 B하고 name did 증명됐다. 아 증명이 아니라 임명됐다. 자 그러면 직함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PP는 아니야 네이밍 넣어야지 이러면서 틀려요. 뒤에가 명사가 있으면서 PP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5형식의 수동태가 가능합니다. 자 110번 자 110번 문제 오케이 자 여러가지 또 빈칸이 앞에 이렇게 뚫렸는데 자 쉼표 있나 없나 찾으세요. 쉼표 어디 있어 skills 있죠. 자 근데 동사가 있어요. 동사는 없어요. 그럼 여기 들어갈 건 뭐야? 전치사.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 될 만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얘는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다 와야 되겠고 ing가 이렇게 온다면 분사구문 쓰고 싶은 그런 어떤 의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decide는 투명사를 뒤에 목적으로 붙여요. 뭐뭐 하는 걸 결정하면서 finding. 자, 이것도 사형식, 5형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목적어를 어떻다라고 발견하면서 만약에 분사구문이라면 자, 근데 her strong negotiation skills. 자, 이 여자의 좀 strong이 뭐 유능한 내고하는 협상하는 그런 스킬을 간주어 볼 때는 이란 뜻으로서 기분이 뭐뭐를 간주어 볼 때라는 뜻으로 전치사 접속사도 돼요. 기분 대트를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111번 갑니다. 어휘 문제네요. 명사의 어휘 문제. 자 스콥이 조금 독특해요. 그쵸? 좀 생소하죠. 얘가 영역
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turn은 뭐 turn이고, grip은 이제 우리가 잡다라는 뜻에서 나와서 어떤 파악이라는 뜻이 돼요. 자, drive는 뭐 동사로 많이 쓰이지만 명사일 때는 drive 뭐가 있을까? 명사가 움직임? 몰아냄? 몰기? 쫓기? 뭐 이런 거? 자, 앞에 키라는 사람 is negotiating 하고 있대요. 자, 뒤에 이게 좀 결정타인 것 같아요. New contract. 자, 새로운 계약의 뭐 영역 범위를 negotiate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의 뭐 턴을 그립을 드라이브를. 자, 그 답이 A가 정답이야. 자, 12번 갑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인데 독특한 거는 뒤에 붙었다라는 게좀 독특해요. 보통 명사 앞에 붙는 게 형용사 일반적인 자리인데요. At lowest rate, 가격. 자, 가격이라는 거에 뒤에 뭐를 넣으래. 자, 이거는 저는 어휘 문제가 아니라 어법 문제로 보여줍니다. 후치 형사라는 거 아세요? 후치 형사? 뒤로 붙는 형사가 후치 형사예요. 두 개만 외우세요. Available, 요거하고, 그다음 possibly. 자, 후치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 뒤에 넣어도 의미의 전달이 다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뒤에 넣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방에 가서 Do you have rooms available? 그러지. Do you have available room? 그러지 않잖아요. Do you have tickets available? 그러지. Do you have available ticket? 이러지 않고 We make a lot of efforts possible.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기울이니까 efforts하고 possible 뒤에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치수칙하는 이유가 다 있죠? 자, 이거는 위치가 독특해서 눈에 팍 들어오는 available이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빨리빨리 절약을 하셔야 돼요. 자, 113번 넘어가죠. 오케이, 자, 113번. 거의 반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끝까지 다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시험이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며칠 있습니다. 수, 목, 금, 토까지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모르고 있을 만한 문제를 제가 좀 골라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 방법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이런 문제가 다른 달에는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 또 해석은 제가 좀 많이 안 해드리는데 해석이 안 되면 독해는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해석 다 하시면서 공부는 정석, 시험 현장에서 약간의 요령 이러면서 시간 안배까지 다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113번 이어갈게요. 자, 이렇게 앞에 또 빈칸이 뚫리면 또못 찾기 쉼표 있네. 자, 또못 찾기 동사 여기 있네. Not work.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절? 부사절.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건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안 되는 건 얘. 얘는 등이 접속사. As well as 상관 접속사, sorry. As well as not only A but also B의 동격이니까. 자, should는요. 이게 갑자기 끌리지 왜? 응? should가 여러분 도치가 좀 약간 뜸했어요. 얼마 달 동안. 자, 앞에 빈칸이 있고 만약에 주어하고 동사의 원형이 온다면 should밖에 될게 없는 가정법 미래 도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또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미래 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should는 의미가 이럴 때는 혹시라도의 뜻이 뭐 해야 된다는 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어떻다라면 뭐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should가, 가정법 미래 도치로 앞에 빈칸이 뚫리는 조동사일 때는 should밖에 될게 없다라는 거. 도치는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오답이 돼요. 자, 얘밖에 될게 없어요. whenever. 자, whenever이 복각관계 부사가 부사절 접속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whenever, the assigned speaking time not work for you. assigned speaking time이, 잠깐만. 맞죠, 맞죠? 다시 나. 오, 쉣. 네. 실수, 실수. 네. 자, 제가 말해놓고도 지금 요거를 괜히 제꼈네. 자, 이게 지금 어때요, 여러분? 만약에 얘를 정상적인 부정의 동사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 Does not work. Does not work. 그쵸? 그러니까 이거야. 자, the assigned speaking time should not work for you. 자, if가 이렇게 된 거야. 자, 나오고 갔다고 해놓고 그 문제인데 제가 자, 이걸 약간 실수를 했어요. 만약
assign 이제 지정된 그런 스피킹 타임이 혹시라도 당신에게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가정국 미래예요. 나우라파 이 사람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왜냐면 제가 이 발견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나워크가 이상해서 발견을 했지. 그러니까 나워크가 does not work겠지. 나워크라는 말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형이 온 거야. 원형이. 그렇죠? 나트 때문에 여러분 또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정답. 이 문제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그치? 예, 저도 틀렸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한테 실수를 보여드렸으니까 기억에 빵 남죠? 슈드가 이렇게 오면 도치가 일어나서 얘가 주어고 동사 원형이에요. 나트가 있다고 동사 원형 아닌 거 아닙니까? 누르지 마세요. 나트가 있든 없든 원형이죠. 얘는 부정이 때문에 나트는 어떻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드 정답이에요. 오케이.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D가 정답. 자, 114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투가 무슨 투? 전치사 투, 부정사 투. 뒤에 봐야지. 동사 원형이 안 왔죠. 그럼 명사 수반돼서 전치사 2네요. 전치사 2를 수반하는 걸 찾는 게더 쉬워요. 자, 일단은 좀 많네. 자, 암만 암만아. 내리키로 잘못 봤어. 자, deduct는 아니죠. 얘는 이제 빼는 거니까 confirm 확인되다. 자, contribute가 2를 붙이네요. 자, 요거밖에 될게 없어. 문제 난이도 좀 올릴까? 자, 이거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contribute라는 게 지난달에 좀 관련된 숫자가 되긴 했는데, 동사, 자리 찾기로 좀 쉽게 나왔었어요. contribute가 be contribute to. 이러면 앞에 있는, 무언가가 어디에 기여되어지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이와 인.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 오고, 뒤에가 결과가 와요. 자, 그러면 결과가 앞에 오고, attribute가 이렇게 와요. attribute를 그다음에 to 이렇게 와요. 그래서 결과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contribute가 여기 있다면 뭘 확인해야 돼요? 앞에 이 명사와 뒤에 있는 이 명사가 인과관계인지 과인관계인지까지 봐줘야 돼.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increase 결과네요. 딱 봐도 in tourism 관광업계에서의 상승이 결과인데 원인이 뭐다? various attraction 많은 다양한 명소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역시 과인관계가 맞죠. 그래서 attribute가 정답이 됐고, 자, 이거 쓰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바꾸면 되지 뭐. The various attraction can b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ourism. 자, 이런 문제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119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뒤에 있는 형사, 명사. 자, 수식하는 앞에 형사 문제니까 이거랑 붙여서 깔끔하게 떨어지면 될것 같아요. Total? Total opinion? 전체 다? Bias. 자, 이게 답이에요. Bias는, 이제 Bias가 뭔지 아시죠? 편견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그래서 이게 답이 됐고요. preferable. 자, 이건 수익성이 있는 의견이 어딨어? competitive. 자, 이거는 경쟁력이 있는 의견. 그래서 정답이 biased opinion. against가 뭐예요? 약간 좀 대항하는 그런 뜻이 되니까. 자, 이거니까 약간 좀또딴 얘기 잠깐 할 거예요. 그래서 who is your bias in BTS?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저는 좀 NPR, National Public, National NPR이 뭐죠? Public Radio 그 어플이 있어요. NPR이라는 어플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세요.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뭐 BTS 얘기도 나오고 K-POP도 나오고 막 이래서 진짜 우리 그 한국 가수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미국 방송에서 지금 느끼는데, Who is your bias in BTS?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BTS에서의 너의 바이어스가 누구냐? 자, 그러면 모르면 이제 대답을 듣고 예측할 수 있겠죠? My bias is, 저는, 아닌데, 그냥 빨리 떠오르는 지민이밖에 없어요. 네. My bias is 지민.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그룹의 나의 favorite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재밌죠? 그래서 my favorite member is 지민 이러지 않고 my bias is 지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bias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 신조어인 것 같아요. 자, 116번 갈게요. 자, 우리가 앞에 지난달에서 나왔던 문제 testing 기억하세요? 네, 두 가지 성격 다 갖고 있다라는 거. 바이가 전치사, 그래서 명사 수반돼야 되겠고, 로고, cargo loads라는 명사를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동사의 성격. 자, 그러면 두개다 갖고 있는 동명사가 돼요. 그래서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117번.
전치사 어휘 문제 전치사는 두세 개 나올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전치사는 이제 뒤에 명사가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데요. His regular duties. 자, 여러 개를 붙여놨고, 아이작이 took on responsibility, 책임 업무를 맡았대요. 자, 그의 regular duty, 에서, responsibility를. 자, 일단 towards는 방향이고, against는 대항이고, among. 자, 이게 사이죠. 그래서 among도 복수명사. 그것들 중에 뭐 이런 뜻. 어멍이 좀 어렵게 나온 게 이런 거야. 주어, 비동사, 명사, 그다음에 어멍도 복수명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멍도 복수. 자, 이거면 뜻을 one of the 복수명사를 좀 줄인 겁니다. 이게 앞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멍도 복수명사 쓰고 콤마 찍고 주어, 비동사, 명사. 여러 가지들 중에 이 주어가 뭐다 이런 뜻이에요. 자, 118번 어휘 문제입니다. 자, weight. kissing. 자, lightweight가 형사죠? 자, 형용명인지 부형명인지 묻는 것 같아요. 자, 쉽네. 왜 형용사 없어서. exceptionally, 특히 lightweight kissing. 그래서 답이 D가 됐던 부형명의 문제입니다. 자, 119번. 자, 조금 제가 힘들어지는 것 같죠? 설명이 짧아지는데. 어디 가야 돼서. 네, 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119번 갑니다. will I라는 동사를 갖고 변형을 했어요. will I가 동사, 언을 붙여야 되는 자동사, reliable. 자, 믿을 수 있는 형용사. 그 다음에 reliant. 자, 이게 형용사가 이제 두 개인데, 형용사 원형이 이제 두개 있다는 건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reliably, 믿을 수 있는 이라면, rely의 동사 형용사가 이거예요. rely on, 이 의지하는 이래요. 그래서 upon 같은 거, on인 같은 걸 많이 붙이고요. 자, 얘는 부사고.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 동사 있나 없나 훑으세요. 자, 일단 동사 있습니다. makes it possible to 부정사. 자, 이게 오형식으로서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인데 to 부정사하는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track purchase. 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문장이 완벽해. 네. 문장이 완벽해요. 네. 자, possible이 형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형식으로 다 맞춰져 있고요. reliably가 답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하게 자기가 구매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게 뭐다? 소프트웨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또 정리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어요. reliant. 자, 그러면 on이 와야 되고 be appreciative 하면 뭐가 해야 돼? 자, 바로바로 이제 딱딱 뱉어줄 정도로 귀, 입이 다 익숙해야 됩니다. dependent. 자, 이거는 또 on을 붙여요. appreciative. appreciative. 자, 그 다음에 be consider rate. 자, 무엇을 살릴지 생각하다. 네. 또 be vulnerable. true를 써야 되는 전치사 투예요. to not가 아니고. 자, be dependent가 인가 봐요. 네. 오케이. 자, be indicative. indicate 동사의 공격인데 be indicative 하고요. 자,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사로 한다면 be aware of도 답니다. be aware of. 자, 무엇을 인지하는? 자, 한 동사로 하면 얘는 no. 얘는 하나의 동사로 하면 뭘까? indicate. 지시하다, 암시하다, 보여주다. 자, 이거는 없어요. 무엇에 영향을 받기 쉽다. 자, 이거는 무엇을 고려하다, 사려깊게 생각하다. 자, 이거는 depend, on이 되겠지, 그치? 자동사. 자, 이게 한 동사로 하면 appreciate가 돼요. 타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주어가 돼요. 목적어는 사람 삼을 다 하고 appreciate. 이게 자꾸 스펠링이 틀리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e reliant on. 자, 이거는 rely on.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런 동사를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로 풀어 쓸수 있다라는 거. 자, 120번. 자, 이 문제는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upturn이 무슨 뜻이에요? upturn. 자, 이게 전회전, 상승, 호전 이런 뜻이죠. 앞에 있는 플린팅이라는 회사가 어떠한 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호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어떤 호전? considerable, 상당한. 정답이네. 상당한. wide는 넓은 이에요. 넓은 호전이 어딨어? wide, 얘는 selection 이런 거잘 봤죠. 이렇게 다양한. Central, 중앙의,
dominant, 지배적인. 그래서 considerable, 아까 considerate는 뭐라 그랬죠? 사려 깊은, 이런 상당한, 이 혼동형용사로서 두 개를 같이 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considerably도 출제빈도가 높아요. 상당히라는 뜻으로서. 네. 그 다음에, 자, 10개 남았어요. 여러분, 화이팅. 자, 네, 10개. 갈게요. 전치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헤딩이 앞에 있어요. 헤딩은 우리가 뭐, 머리를 헤딩하다 이런 거 말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의미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요. 앞에 supply라는 회사 이름이고, has shown strong growth. 자,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런 성장을 보여왔대요. 자, 근데 이 성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 the end of the fiscal year. 자, 이게 회계 연도입니다. 회계 연도의 말이니까 12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into가 가장 좋아. into. 그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뜻이죠. among은 아까 얘기했지만 among도 복수 명사, around은 around도 끌렸겠네. around, heading around라고 하진 않거든요. heading into는 heading toward 이렇게 써요. 이게 어라운드가 오답이고요. 어라운드는 보통 둘레란 뜻이 있어서 그 즈음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between A and B가 와야 되고, 그래서 heading into, 그러니까 fiscal year의 연말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거를 보이다 이런 뜻으로서 toward는 into를 써야 된다라는 거 heading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어렵네요. 네, 정답 표시하고 들어갈게요. 자, 22번. 어법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making its products to. 자, 제가 오용식을 많이 골랐는데, 자, make가 여기서는 분사 구문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뭐뭐 하면서, as 같은 걸좀 많이 빼서 말을 줄이는 형태인데요. product를 어떻게, 지금 상태가 안 나왔죠, 그죠? He makes me happy. 많이 이게 담아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누구를 행복하게 한다? 나를 행복하게. 그래서 형사가 와야 되는 오용식입니다. 형사 찾으세요. 자, 정답. affordable이 답이에요. affording 하면 안 돼요. 왜? 부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ly 띄어내서 이거 형용사 원형 우선 법칙이 가능하니까. 자, 23번 갑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웠던 어휘 문제를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딱 보자마자 답이 좀 보이긴 해요. 자, 여러분들 오답까지 제가 다 분석해 드릴게요. 자, 일단 simplify는 목적어 뒤에 와야 돼요. 무엇을 간소화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입니다. instruct. 자, 이거는 somebody에게 투정하는 걸 지시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와야 되는 타동사 맞고요. organize 기획하다. 자, 목적어가 와야 되는. excel이, 자,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주 능숙한, 실력을 보이다. 탁월하다. 이렇게 자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자, 앞에 사람 맞죠? P라는 여자네. 자, 이 사람이 이거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throughout, 통한 게 아니라 내내내. her tenure. at system. 이 사람이 이제 tenure이라는 그 기간 동안을 쭉 하는 내내 이 점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였다. defining, definition, 정의하는 거, complex, 복잡한 컨셉을 어떤 걸로 in simple term, 간단한 용어로. 그래서 정답이 엑셀이 됐던 자동사로 사용이 됐던 이게 굉장히 독특했던 문제입니다. 자, 24번 갈게요. 자, 24번은 자, 어려워. 자, 이두개 중에 하나. 자, 이것도 제가 프리식 더블이죠. 우지갈래, 대말래. 이거는 어떻게? 수식어구가 있으면 도우주고, 자,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바로 일치해서 받는다. 그럼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Display greater leadership skills. 자, 여기 이제 나왔어요. 자, skills가 이제 복수로 나와줬고, than, 비교급이에요. many of. 자, 요거 때문에 정답 나오지. 그쵸? 자, with more management experience. 매니지먼트, 더 많은 매니지먼트 어떤 경험으로 갖고 있는 거면 일치가 아니고, 이 스킬이 뒤에 오는 게 아니고, 자, 이거를 갖고 있는 그것들이란 뜻이 되겠죠. 지시 대명사. 자, 그래서 A가 답이에요. 그래서 지시 대명사 노즈 정답 될때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자, 25번 갈게요. 뒤에 명사만 왔고 점을 찍었다는 건 전치사 들어갈 자리입니다. 자, 이런 거다안 돼요. Otherwise는 부사로 사용이 된다래 5에서 얘도 부사 접속 부사 6에서 마찬가지. 자, 다 접속 부사. 이것도 다 접속 부사네. 자, 근데 besides가 얘가 좀 독특해요. 전치사가 있고요. 접속 부사가 2개가 있습니다. 다른 건 전치사 없어요. 그래서 게다가 in addition to 추가적인 얘기할 때 apart from 이런 것도 무엇을 이외로 라고 얘기할 때 on top of 이것도 자,
뭐 기타 등등을 얘기할 때 aside from 이것도 기타 등등 얘기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besides 있으니까 안 쓸게요. 자, in addition to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26번. 자, 문제는 일단 쉼표가 앞에 찍혀진 상태에서 접속사는 없고요. 자, 뒤에 the marketing team will 너무 쉽다. 자, 이 뒤에 완벽, 즉두 개의 절을 이끌 수 있는 무슨 접속사 등위 자 쏘받게 될것 같습니다. 자, 절이 올 때는 이렇게 쉼표 찍는 게 특징이에요. 네, 넘어가죠. 127번. 오케이, 어휘 문제. 자, 여기서 투가 무슨 투? 전치사 투, 부정사 투. 전치사죠? 자, 그럼 전치사 투 붙이는 어휘 찾아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이 라디오가 쇼를 브로캐스트 한답니다. 방송을 할 건데, 자, 이게 지금 생략이 됐어요. 생략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데, 다 보여주면 좀 쉽고, 여기 빠졌다는 거를 머릿속에 또 올려놓고 문제를 풀으세요. 자, that is.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살짝 정리했던 거 기억하세요? 정리하면서 또 다음 문제가 이어지니 뭐 토익은 맨날 그 문제예요. 비슷해요. 맨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be allowed를 to 부정사 와야 되니 앞에 사람이 to 부정사하는 걸 허락을 받는다. 그래서 전치사 투니까 일단 버리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e prepared를 to 부정사 와야 돼. 응? 자, 그 다음에 be dedicated를 얘는 전치사 투예요. 명사. 자, 답 나오지. 자, 이 쇼가 이거에 어때? 뭐 기여하는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at is가 빠져서 dedicated to. 자, 답 정답이에요. 자, 쉽죠? 이렇게 쉽게 풀으세요. 네, 막다 해석하고 줄 긋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 128번 갑니다. 아, 아까도 정리하다가 appreciative 하나 했는데, 답 바로 나오네. 자, 이게 의도하고 한건 아니에요. 네. 자, be appreciative 형용사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답이 C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사람이 appreciate를 하잖아요. 왜? 생각이 있으니까 사물이 뭘 고마워해, 그렇죠? 그래서 appreciated 할 때는 something과 somebody가 다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appreciative of가 된다고 그랬죠. appreciative of.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주어가 돼야 될까? 사람이 주어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이런 문제 나와요. 사물이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appreciated를 할래. 응? 뭐 이렇게. 그다음에 is appreciated를 할래. 쏭 틀렸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다 틀린지 아세요? 앞에 있는 사람 사물을 보지도 않고 뒤에 목적어가 있다고 해서 appreciate. 이거 다 이러면 안 돼요. 앞에 사물이 있다면 be appreciated. 즉 이게 고마워지게 이제 당한다라는 게 고마워지다죠. 뭐.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사물이 올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사물이 주어가 돼서 쏭트가 답이 되는 경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이 오니까 제가 많이 빨라져서 네. 두 문제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자, 29번. large to, large enough. 자, 이렇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뒤에 수식하는 얘는 후치 수식 부사야. 아까 우리 후치 형용사 했죠? 후치 수식 부사. 자, 우리가 good enough 그래요? enough 그래요? 뭐, 둘다 괜찮지, 솔직히, 그쵸? 자, enough good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that's good enough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enough가 뒤에서 large 수식합니다. 수부정사하기에는 충분히 뭐뭐하다. 그 답이. 자, 이런 것들은 어휘로 푸는 게 아니죠. 어법으로. 왜? 위치가 독특하니까. 이게 빨리빨리 들리고 보여야 되지. 그치? 그러려면 많이 많이 해봐셔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글로 들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130번 마지막 문제 정리 들어갑니다. 자, stay가, 비동사 취급 동사예요. 유티스가 제일 좋아하는 비동사 취급 동사, 사총사. 말이 자꾸 꼬여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become, remain, stay, seem. 이게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비동사 취급 동사인데, 비동사 취급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형사를 뒤에 붙인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형용사 다 왔어. 지금 어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법이 아니어서. 자,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designer들이 비동사 취급 동사를 하고, 어떤 상태로 to be가 빠져서 그래요, 여기. 어떤 상태로 계속 stay 되어 왔다. 지금 현재 완료이기 때문에. 자, 얘가 솔직히 단서네요, 2가. 이걸 못 봤네. 자, 전치사 2예요, 투정사 2예요. De-evolving, preferences of customers. 자, 뒤에 명사 있으니까 전치사 2죠.
자, 전치사 to 붙이는 걸 찾으면 되네. prepare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to 동사 붙인다 그랬죠? 얘는 이제 이렇게 와야 돼. 자, related to 어디에 관련돼? 전치사 to 들어가는 거 맞고. 근데 디자인들이 어디에 관련되다? 좀 이상하고. 자, attentive 이거네. 자, stay attentive to. 명사 넣을 때는 pay attention to 그러듯이 이거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 왔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attentive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be attentive to까지 명사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8월 11일 날 토익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물 잘 챙겨 가시는 거 아시죠? 신분증 제일 중요한 거 가져가시고요. 시험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시험 신청을 안 해놓고 학교까지 가서 다시 되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카톡으로 좀 문자를 주기 때문에 좀 편하더라고요. 몇 고사실까지. 그걸 받지도 않은데도 간 거네. 그쵸? 자, 그래서 준비를 좀 하고 가시고, 시계 가져가시는데, 중앙 시계로 믿으셔야지 본인의 시계를 좀 빨리 돌려놓고 그 시간을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현장 들어갈 때는 휴대폰을 잠깐 켜서 그 휴대폰의 시계로 다시 맞추시고 시험을 보는 게더 좋아요. 자, 마킹. 샤프 하지 마세요. 샤프 동그라미 시간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입이 연필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좀 깎으세요. 근데 문방구 가면은 입이 샤프라는 거 있어. 샤프심이 이렇게 납작해요. 한 500원밖에 안 하니까 그거 좀 동그라미 하는 시간도 많이 줄이시고 지우개 가져가시고요. OMR 카드는 빛으로 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비 연필로 썼다가 막어안 지워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지우는 것도 너무 많이 시간 쓰지 마세요. 더 진한 색을 입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마킹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답안지를요. 8, 3, 4는 3개씩 이렇게 거놓으세요. 밑에다. 3개씩. 답안지 이게 한 회화문과 설명문에 3개, 3개씩. 자, 5도 마찬가지. 5개씩 이렇게 거놓고 밀리지 않도록 마킹을 하도록 하시고요. 마킹 시간 가장 이상적인 시간 15분 남았다에 마킹을 일단 옮겨놓으세요. 8, 5 했던 거와 독해했던 걸다 옮겨놓으시고 나머지 5 남은 뭐 10문제든 5문제든 6까지 해서 바로바로 읽으면서 마킹을 하셔야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할 시간 없습니다. 자, 시간 안배 잘하시고요. 이번 달 대박달 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뵐게요. 자, I wish you good luck. Have a good day. Bye bye.